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엄청 횡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 작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있긴 있는데 좀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상하게 한국 작가 쪽에는 이렇게 눈이 잘안 갔어요. 근데 요번에는 우연찮게 이제, 그래, 우리 그냥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억 순으로 해서 한번 쭉 훑어보자 하고 딱 봤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강경수 선생님의 작품을 좀 보고 제가 정말 쏙 빠졌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와, 이거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꼭 알려줘야지. 또 어르신들한테 또제 아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슴이 벅차게 안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 사실은 밤새 눈이, 한방눈이 내렸잖아요. 이제 날이 갑자기 또 쌀쌀해지고요. 요 며칠 전에는 사실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레인코트까지는 아니어도 그 레인부츠를 신고 비도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비가 안 왔지만 그냥 그 비의 느낌, 촉촉한 느낌, 따스한 느낌, 그걸 그냥 이렇게 부여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해서 한 이틀 동안에 이제 부츠를 신고 다녔었는데요. 이제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이제 봄이 다가온다. 입춘이잖아요.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그러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막 화사한 꽃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꽃이 배경인 책을 좀 제가, 네, 들고 왔습니다. 근데, 강경구소, 이분 정말 뵙고 싶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요. 정말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 선생님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신 거죠.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침. 곰이 숲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다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요, 곰님, 여기요, 여깁니다. 곰은 조그만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였어요, 고개를. 보이시죠? 그곳에는 거미줄에 걸린 작은 무당벌레가 있었습니다. 네가 날 불렀니? 곰이 물었습니다. 네, 곰님. 죄송하지만 거미가 돌아오기 전에 저를 이 거미줄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 무당벌레가 애원했습니다. 곰은 거미줄에 걸린 무당벌레를 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거미가 굶겠지? 그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야.
거미님은 뛰어난 사냥꾼이라 저를 놔줘도 굶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곰은 무당벌레를 놔둔 채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몰리면 날이 흐린 건 자연의 법칙이죠. 태풍이 불면 나무가 뽑히는 건 자연의 법칙이죠. 그렇게 큰걸 바라는 게 아닌데, 그저 곰님이 그큰 손을 아무렇게나 흔들어 거미줄이 찢기는 정도면 될 텐데, 당신은 성큼성큼 사라지네요. 점심. 몇 시간 후, 곰은 무당벌레가 있는 곳을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곰님, 저를 살려주려고 오셨군요. 무당벌레는 곰을 보자 반가움에 소리쳤습니다. 아니,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럼 아까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무당벌레 물음에 곰이 대답했습니다. 미안. 역시 널 살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군요. 제 생을 여기서 이렇게 마감해야 하다니. 애벌레로 땅속에서 7년 동안 지내고 나와 이제 멋진 날만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매미 이야기 아니야? 무당벌레는 얼굴이 붉게 물들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간다. 곰은 무당벌레를 놔둔 채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설픈 아첨은 그만 안녕. 난 그저 자연의 일부이자 방관자. 무리한 부탁은 그만 안녕.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법. 거짓말하는 너는 그만 안녕. 자연은 위대해. 모든 걸다 꿰뚫고 있지. 누군가는 거미에게 먹히는 것도 자연의 법칙. 올여름 통통하게 살찐 거미가 사악한 모기들을 막아주기를. 저녁. 어찌된 일인지 곰은 같은 곳을 하루에 세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당벌레가 거미줄에 걸린 이곳이었죠. 곰님,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오셨나요? 아니, 집으로 가는 길이야. 저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도 말했잖아. 너를 낮추면 거미가 굶을 거야. 거미는 좋은 동물이야. 좋은 동물, 거미. 거미가 왜 좋은 동물이냐면, 난 모기를 아주 싫어해. 그런데 거미는 한여름에 모기를 처리해 준다고. 그러니까 너를 놓아줄 수 없어. 그럼 거미님만 좋은 동물인가요? 무당벌레는 곰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곰님은 꽃을 좋아하시나요? 당연하지. 꽃을 싫어하는 동물은 본 적이 없는걸. 심지어는 인간들도 꽃을 사랑하지. 그러자 무당벌레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좋은 동물이에요. 거미님은 못된 모기를 잡지만 저는 꽃을 못 살게 구는 진딧물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에요. 곰은 두 눈을 껌뻑이며 무당벌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곰님이 꽃을 좋아하신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저를 거미줄에서 구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다음에 수많은 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당벌레 말을 듣고 곰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당벌레 말을 듣고 곰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습도 깊은 점막에 잠겼습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막. 얼마 후 정막을 깬건 화가 난 거미가 씩씩대는 소리였습니다. 겨울 그리고 다시 봄. 곰은 꽃들이 만발한 들판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됐든 글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좀덜 폭력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요. 같은 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꽃이어도 좋고요. 또 화분이어도 좋고요. 강아지여도 좋고 고양이여도 좋고 햄스터이어도 좋고 무엇이 됐든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절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 그리고 제가 잠깐 그 작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분이 만화책 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강경수 선생님 작품은요, 사실은 독특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이야기를 만드시는데, 만화를 좋아해서 10년간 만화를 그리다가 지금은 어린이책 매력에 빠져서 그림책과 어린이책 작가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 시리즈가 있다고 하고요. 똥방패, 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등 여러 책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리고 쓰고 그린 책으로는 코드네임 시리즈로서 배고픈 거미,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 춤을 출 거예요. 커다란 방귀 등이 있고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2011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논픽션 부분에 라가치상을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분이나 또 손자분이나 또 기타 등등 아는 지인분이 만화를 그리고 계신다면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작가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그 영광,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격려의 눈길, 또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피지컬 컨택트도 부드럽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힘이 되게요. 네, 오늘 여러분, 꽃을 선물할게 라는 제목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